이번 주에 월급을 명세서를 받았는데 아주 적어요. 10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적은 더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나름 저번 달에 좀 벌어서 산부인과도 가고 치과도 가고 돈 쓸 일이 많아서 좀 쓸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만큼 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만족하면 살려고 그냥 좀 착잡하게 있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쿠팡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공짜로다가 받아온 거예요. 배송비 무료? 심지어 물건값도 무료. 이게 원래 2만 원짜리인데 옐로우 올리브? 올리브 그린? 아, 옐로우 올리브가 아니라 올리브 그린, 올리브 그린. 올리브 그린 색깔이 한정 판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공짜로 모셔왔습니다. 물건값도 왔네, 배송비도 왔네, 공짜 좋아.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스트리폼이 좀 많이 묻어있어서 털어내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어쨌든 얘가 요거 이렇게 막 좀 지저분한 거 갖다 버리고 새 걸로 교체를 하려고 갖고 사온 건데 미니 선반 수납함이고요. 조립은 쉬울 것 같아요. 이 나사랑 드라이버도 같이 주더라고요. 한번 조립하고 오겠습니다. 조립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에는 뭔가 좀 오래 걸리니까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들 더 쉽게 할 수 있어. 조립이 되게 쉬워요. 한순이랑 조립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 드라이버가 큰데 돌리다 보면 잘 돌아가요. 깨질라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게 자꾸 잘 부서져서 평점이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도 올리브 그린 색깔 좀 촌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한정판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예쁘다. 부서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잘 잡아서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립 조립 중. 한손 조립 힘들어. 어쨌든 조금 조금씩 해서 잘 박아줄게요. 내가 조립을 잘 못해 힘이 줘서. 근데 여자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긴 해. 사실 남자분들, 남성분들이 막 힘줘서 할 정도는 아니야. 그냥 구멍 잘 맞춰서 열심히 꾹꾹 눌러서 조여주면 잘 조여줘요. 이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카메라 없이 할게요.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아니 원래 한 손으로 하는 거긴 한데 조금 힘이 들어가긴 해. 야, 부서지는 담은 어쩔 수 없다. 꼼꼼하게 박아 조립을 해봅시다. 이게 설명서가 중국어고 그림도 없어가지고 쿠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구매를 한 거를 보고 맞추고 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나 한번 뚫었다. 됐다. 한 번에 막 할리니까 잘 안 되다 부서졌는데 천천히 조금씩 하니까 되네요. 됐다. 글자 하나 있죠? 이걸로 안 되죠? 반대쪽도 해주고 조립을 해볼게요. N자로 했고 여기 하나 더 박아줄게요. 이 가운데 여기 구멍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데 이걸 걸 보여드렸네. 지저분해갖고 치워야지. 힘들었어. 이 손목이 은근 아파요. 손이 빨개졌어. 아, 조금만 더 하자. 설명서 뭐가 없어서 쿠팡 이미지 보고. 이제분이 있었잖아. 없는 줄 알았어. 잘못 조립한 것 같은데요? 망했는데요? 아니야, 나 이 사진대로 이쁘게 하고 싶은데. 이씨, 망한 것 같은데. 여기 좀 더 낮은 걸로 할 거거든요. 내 맘대로 DIY 해봐. 아,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사실 조금 더 이쁜 걸 원하거든요. 일단은 조립을 그래도 여기 맞는,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해갖고. 아닌가? 아, 가운데 작은 거랑 큰 거랑 이렇게 넓이에서 이어주는 건가 보다.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 힘들게 조립한 거라 사실. 근데 이게 두 개 합친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힘들어. 벌써부터 힘드네. 큰일 났네.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 없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해봐야지. 내가 설명서 필요 없다. 왜냐면 봐도 잘 모르겠어. 사실 봐도 이게 별로 안 이뻐. 내가 한 교실도 이쁜 것 같아. 어쨌든 한번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설명서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모양이 아니라서 한번 해봐야겠어.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면 제대로 조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은 게 필요하던데. 다시 풀어서 다시 할게요. 힘들다. 괜히 개구생 헛구생. 이래서 사용설명서를 보고 하라는 거구나. 중요한데 푸는 건 쉬워. 또 외는 게 이게 하는 게 어렵지. 푸는 건 쉬워서 괜찮아. 금방 풀 거야. 그쵸? 한 번 잘 잡으면 나사 풀기는 쉬워. 어렵지 않아요. 다시 풀죠. 이거를 이어서 두 개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길이가 조금 다르죠? 얘가 좀 더 짧은 거. 다시 나사를 조여주고 조립해서 두 개를 조립을 다 했어요. 이제 합쳐주면 됩니다.
약간 여기 흔들흔들하니까 여기만 제대로 다시 조여줄게요. 흔들흔들리는 곳이 없도록 힘을 줘서 여기도 힘을 조금 더 줘서 안 떨어지게 잘 해줄게요. 이제 흔들거림이 없겠죠? 아, 그럼 덜해. 이제 합쳐주면 되는데 합쳐서 이제 무릎 박아야 되나? 옷이 두 개가 남았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합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합체. 근데 이거보다 또 옷이 두 개가 남던데 어떻게 박는 거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딴 사람들 조립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넣고 줘, 이거 넣고 줘, 이거만 하면 되니까. 다른 분이 하는 거 하나 보고 다시 올게요. 이 조립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걸 제 힘으로 이제 여기 구멍이 안 나 있어갖고 힘으로 박기는 남자가 아니라 힘들 것 같아서 접착제에 힘을 좀 빌렸어요. 그 밑에 한번 이렇게 붙여서 굳힌 다음에 위에도 한번 굳히려 하거든요. 얘는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붙었을 것 같아. 그냥 이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 내가 아니라 제. 여기 한번 시간 지나서 좀 굳히고 이제 여기도 굳히면 될 것 같고요. 일부러 공간을 조금 넓게 남겼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넓게, 여기도 넓게 해서 그나마 조금 넓게. 여기 넘쳐 더 좁게 할 수도 있는데 길이가 늘어날 뿐이 이제 여기 공간을 활용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정리들을 조립을 좀 했는데 그래도 쉬웠어.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될까봐 접착제를 붙이는데요. 나무라 잘 될지 모르겠어요. 나무도 한번 붙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잘 붙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이거 완성시키고 여러분들 영상을 켜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접착제를 좀 많이 발라서 번들번들하지. 좀 맞는 건데 부셨어요. 이 거미줄 뭐야 장치 버릴 거예요. 이거 다 버리고 완성 드디어 완성했는데 좀 깔끔해졌죠. 그나마 인형이 지금 머리가 산발이 됐는데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작은 단어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밑에 공간이 이게 바구니 때문에 좀 활용이 안 됐고 얘는 통은 치우면 됐는데 문제는 제가 접착제를 안 굳은 상태에서 이거 올려놨다가 얘 왼쪽 머리털 다 빠졌어.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린스 칠하든 샴푸 칠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꼬인 건 빗질하면 되지만 이 컬이 안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게 오른쪽 보면 되게 컬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 왼쪽은 지금 이렇게 후수수기하고 빠질랑말랑하고 듬성듬성 여기 웨이브 컬이 좀 풀렸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접착제 때문에 뺐다가 이거 머리도 왕창 빠졌거든요. 머리카락 가발도 보시면 이제 인형 가발이잖아요. 어쨌든 인형 머리카락이니까 정리할 건 정리 좀 하고 지저분해. 그래서 공짜 치고는 되게 정리가 잘했다. 만드는데 좀 힘들긴 했는데 오래 걸린다. 그 보시면 머리카락이 잠시만요 빠진 인형 머리카락 일단 이만큼 빠지고 이거 여기다 쓰레기 버리면 되고 응? 버리면 되고 정리하면 치우면 되는데 이거는 이만큼이나 빠졌어. 청소하다가 해서 아 비싼 인형인데 머리카락 가발 너무 아까워 가발기.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아픈 머리카락을 입고 완성된 정리함입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해졌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